네, 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토크 살리는 이야기 김지현 야구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문제야, 문제 부모란 말을 써본 적 있으십니까? 써봤죠. 써보셨나요? 예, 네, 들어보셨고. 예, 네, 그렇다면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문제야는 없다. 다만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억울해. 억울해. 갑자기 억울했어. 그쵸? 그리고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저는 어떤 부모여야 할까? 이제 아이가 막 자라나는 상황에서. 그리고 제 아버지, 어머니는 문제 부모였나?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다양하게 하게 하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에게 슬기로운 부모 생활을 말씀해 주실 이분과 함께 합니다.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이서환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아, 지금 문제 안은 없다, 문제 부모만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문제아도 없고 문제 부모도 없다. 네. 더 좋은 자식이 되려는 자식만 있고 더 좋은 부모가 되려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 문제 중심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듣는 순간 억울하고 기분이 나빠서 고치고 싶은 동기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더 좋은 기회를 가지지 못한 부모가 있을 뿐이고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죠. 처음이지만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지난날. 지난날. 내가 자식에게 한 건. 자식에게 한 건. 다 잘한 거다. 다 잘한 거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못한 것도 많아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그러니까 나를 긍정하라. 부모로서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때마다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게 나다. 그러나 그때는 뭔가 원리와 방법을 잘 몰랐을 뿐이다. 이제부터 하면 된다. 나는 점점 더 좋은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 나도 자식으로 점점 더 좋은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 따라 또 한번 해볼까요? 문제아는 없다.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는 없다. 문제 부모는 없다. 더 나아지려는 자녀와 더 나아지려는 자녀와 더 나아지려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더 나아지려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좀 더 좋죠. 여러분 판화가 중에 이철수 판화가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꽤 뭐 캘린더에 이런 데서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철수 판화가님의 작품 하나를 보다가 이 작품을 하나를 봤어요.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가난한 모르송이에게 그래요. 지금 모르를 보면 뭐 부자 모르송이 같지는 않죠. 한눈에 봐도. 네. 뭔가 몇 개밖에 맺지를 못했어요. 열매를. 그런데 묻습니다. 겨우 요것 달았어?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답을 해요.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점점점점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으면서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이렇게 적혀. 이건 마치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평생 이어지는 이야기 같아요. 겨우 요것 달았어? 겨우 50점 받았어? 겨우 달리기 3등 했어? 근데 아들이 뭐라 그래요? 딸이 뭐라 그래요? 최선이었어요. 그때 부모는 할 말이 없죠.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늘 자식한테 미안한 게 부모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지. 우리 제가 앞에 공을 갖다 놨어요. 공을 갖다 놨는데 제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마련한 공입니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공이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단순한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공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다부진 몸에 작은 키에 늘 밝게 환하던 엄마. 그걸 생각하면 하얀 공 작은 거를 내가 엄마로 택해야 되겠다. 엄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택하실 수도 있고 우리 엄마는 시커멓게 복잡하다 이래서 복잡한 공을 고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과 선생님 두 분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가를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또 자녀 기른 게 25년, 28년이 훌쩍 넘으신 우리 선생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떠오르는지 한번 공으로 골라봐 주시겠어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아마 부모님은 이런 마음이실 거다. 나를 키우시면서. 그다음에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마음이었다. 공으로 한번 골라보신다. 아유, 안 뺏어가는데. 네. 아, 이것을 바라보면 참 두 분 이걸 보고, 심리학적으로 상담해서 아, 밝은 마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지 본인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공을 고르셨을까요? 하고 여쭤봐야 되는데 오수진 선생님이 제일 먼저 이거 누가 가져가면 안 되는데 부모님을 생각할 때 파란색 공을 고르셨는데 네. 아,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오히려 이렇게 희양찬란한 공을 고를까 네네. 단단하게 묶인 공을 고를까 고민을 좀 했는데 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다 커서 네. 아 이제 다 내 딸을 다 키워냈다 이제 성인도 됐고 직장도 찾았고 결혼도 시켰다 이제 마음을 좀 놓을까? 라고 싶을 때 제가 이제 아파서 심장이식을 받고 네네네. 이제 갑자기 어린애처럼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일상 자체가 너무 조심조심 다시 키워야 되는 느낌이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좀 속상하시거나 네. 이렇게 뭐 싱숭생숭하지 않을까? 비어있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구멍이 좀 많이 보이는 아하. 네. 또 네. 하나는 이제 저희 엄마도 전업주부셨거든요. 네. 저를 키우느라고 저희 아버지도 물론 그러시지만 저를 키우는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막 앞을 보면서 달렸는데 이제는 딸도 출가 외인이 되고 이제 시집을 가고 이제 두 분밖에 안 남았는데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드시진 않을까. 네네. 그동안 자기를 못 돌봤다라는 생각 때문에 공허한 마음이 드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숭숭숭숭 구멍 뚫리는 아, 그래서 이 공 이름은 숭숭이다.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숭숭 뚫렸어요.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슬기로운 부모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숭숭에 잘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0이 넘으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자식한테 자주 연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식도 먹고 살기가 바빠요. 그런데 자꾸 해서 언제 오나 연락은 왜 안 하나 이렇게 연락 안 하다 우리 얼굴 잊어버리겠다 이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식한테 자주 연락하지 않기. 그러려면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숭숭되지 않도록 고물고물 노는 법을 미리 만들어 두기. 그래서 50플러스 센터에 와가지고 책 읽기도 하고 동호회처럼 그러면서 이런 녹화할 때 와가지고 듣기도 하고 손 들고 질문도 하고 다음 주에도 와야지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자식이 엄마 이번 주에 갈까요? 이번 주는 좀 바쁘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멋진 엄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면교사라고 숭숭 구멍 뚫려서 언제 오나 우리 자식 봐야지 이렇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부모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내가 60이 넘으면 자식들이 전화 왔을 때 엄마 좀 바빠 엄마 또 어디 가야 돼 이번엔 수락산 가야 돼 하면서 숭숭 떨린 게 아니라 빼곡하게 찬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습으로 배운다. 우리 모든 것은 배울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부모님 보면서 숭숭 뚫린 걸 좀 메워주는 역할을 내가 하긴 하지만 내가 부모가 돼, 그 나이에 부모가 됐을 때는 적어도 숭숭 뚫리지 않는 모습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걸로 그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슬기로운 부모가 되려면 슬기로운 부모가 되려면 안 따라하셔도 돼요. 안 따라하셔도 돼요. 슬기로운 부모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자주 전화하지 않기. 자주 전화하지 않기. 자식한테 귀찮게 하지 않기. 그러려면 두 번째 고물고물 혼자 노는 연습을 미리 시작하기.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 연습을 하시게 되면 슬기로운 부모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우리 이영진 선생님은 이게 공이 두 개나 고르셨어요. 두 개 이유는요.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는 제가 큰 공, 큰 덩치가 큰 아빠였죠. 아이는 작았고. 아하. 근데 이제 28년이 지난 지금은 아들이 크고 제가 더 작아지는 어떤 그런 느낌. 이렇게 공을 두 개를
선택을. 참 이게 철학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사람이 인생이 100년이잖아요. 네. 100년이면 딱 자르면 50년이 돼요. 그래서 50년이 되면 딱 역전이 됩니다. 아이가 큰 공이 되고 내가 작은 공이 되죠. 그래서 슬기로운 부모 생활 50부터 부모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이제 아이에게 배워야 되겠다. 그 50까지는 내 경험과 살아온 연륜으로 아이한테 넣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50이 넘으면 손을 이렇게 자식한테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식이 무슨 말을 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받아들이겠다. 네. 이때 넣어주려고 하는 사람을 꼰대 아빠라고 불러요. 꼰대 엄마라고 불러요. 특히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아는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요. 네, 훨씬 옛날에 농사만 지었을 때는 내가 전수해 줄 게 많지만 요즘은 애한테 스마트폰부터 SNS며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걔들 손 굉장히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배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면 아이하고 잘 지낼 수가 있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아이가 커지고 내가 작아졌다 했을 때 기뻐해야 된다. 드디어 어깨 힘을 좀 빼고 아이하고 잘 지낼 수 있는 평화의 시기가 왔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아이가 말할 때 호기심을 가져주는 것. 그래? 그런 게 있어? 이야, 맞네? 오, 되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아빠도. 이렇게 얘기할 때 역전된 거잖아요. 아이가 아빠가 되도록 기꺼이 허락해 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걸 할 수 있죠. 숭숭 뚫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이가 어느새 컸을 때는 내가 기꺼이 아이의 자식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괜히 머리 긁으면서 가서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아빠 이건 몰라? 그러면 아, 넷플릭스 이게 힘들더라고. 그러면 아빠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 별 세상이 다 있구나 야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아빠도 하면서 어깨가 들썩들썩들썩 할 때 야 내가 진짜 아들 하나는 잘 뒀다 아들 덕을 보네 덕을 보네 이러면 아유 뭘 이걸 가지고 그래 아빠 이것도 가르쳐줄까? 그러면 좋지? 하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정보화 사회의 멋진 아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그 얘기가 참 찡했습니다. 아들은 크고 나는 작아지고 인생 50 넘으면 아들을 어떻게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부모 생활이잖아요. 제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아들을 성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하도 흉흉하고 이러니까 애도 모르게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성폭력 상담소 소장님한테 여쭤봤죠. 우리 아들 성교육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교수님은 아드님 성교육 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성폭력은요. 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폭력이에요. 그런데 교수님을 제가 15년째 알고 있는데 그런 아빠가 아이를 키웠다면 아이가 사람을 함부로 대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애가 성폭력을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드님한테는 성교육이 필요 없어요. 이러는데 아들도 띄워줬지만 저도 띄워준 거잖아요. 우리 김지연 선생님은 행복을 여는 아침을 지금 오랫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온갖 좋은 분들을 다 만나가지고 서로 대담하시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말씀 전하시고 아주 향기로운 말씀을 아침마다 전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사기꾼이 아니라면 좋은 것이 물들어요. 물들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도 하셨고 아이도 낳아서 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부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조건의 첫 번째는 좋은 사람이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사람이 좋은 엄마가 돼서 좋은 엄마와 아빠가 결혼하면 좋은 자식이 자라게 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수진 선생님도 마찬가지, 선생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을 상담하고 부모님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억울한 거예요. 아까 오수진 선생님이 얘기 들었을 때 억울해! 처음에 이야기할 때 억울해! 이랬잖아요. 아, 뭐 나쁜 아이는 없다.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부모일 때는 억울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억울해요. 우리 아들이요. 그 숙제 한참 하다가
컴퓨터 게임 시작하려는데 엄마가 딱 열고 너 계속 게임만 했지. 아 그랬을 때 진짜 아니라고 지금 시작한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온도 이렇게 또 재봐. 계속 한 건데 뜨거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네가 제일 억울하니 그랬을 때 양치했는데 안 했다고 할 때. 아 그리고 물러나지 않아요. 양치 안 했잖아 했다고 그리고 그러면 엄마가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이러면 될 텐데 엄마들이 주로 뭐라 그러냐면 똑바로 안 했잖아 또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더 억울해진다는 거죠. 아이들이 작고 어리고 나이 들고 간에 억울한 마음이 제일 커요. 부모에 대해서 그게 커요. 근데 부모는 또 무엇이 힘드냐면요 힘들어서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힘든 자식, 힘들어서 억울한 부모,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너한테 이런 소리를 듣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부모는 너무 억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부모 생활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아이를 어떻게 억울하게 안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나 자신을 어떻게 덜 힘들게 해서 억울하게 할 건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미 전반전에 좋은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죠? 나눴는데 이제 세부 강론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이가 억울한 경우는 끝까지 들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부모가. 여러분 저 따라 또 해볼까요? 말은 살아있는 물고기다. 살아있는 물고기다. 포덕포덕 물고기라. 자르면 죽는다. 자르면 죽는다. 아, 자르면 죽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하고 싸웠지? 대가리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어지지 못하고 물고기가 죽어버려요. 근데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근데 학교에서 영수가 자꾸 나를 찌르면서 너 상처 났구나 몸통을 자른 거예요. 몸통을 자른 거예요. 몸통까지 잘 듣다가 아니라고 뭐 지방으로 쑥 들어가면 아, 저 자식은 왜 저래? 이러는데 몸통을 자른 걸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한참 더 영수가 그래가지고 찌르면서 돈을 빌려달라가지고 500원을 줬다고 나 돈 때문에 속상해 그러나 꼬리를 또 자른 거야. 아직 이야기가 덜 끝나 싸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주려고 그랬는데 없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 얘기까지 들어야 꼬리를 다 들어준 뒤에 그래서 속상했던 거야? 어이구 착하지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엄마 학교에서 맞았구나 개가리를 자르고 또 이게 걔가 돈 빌려달라 그랬구나 또 몸통을 자르고 마지막에 꼬리를 자르고 이러면 고기가 죽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말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특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상담하는 한 분이 이제 한 20대 후반인데 외국에서 홈스테이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런데 그 가정이 너무 화목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목한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봤대요. 제가 물어봤죠. 그 집이 화목하다는데 무엇이 화목했냐 그랬더니 그 가족 구성원들이 끝까지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말하는 걸 끝까지 들어주더래요. 아하. 오예. 이렇게 딱 더 할 말이 있니? 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면 그러면 자식이 또 이제는 엄마가 말하는 걸 자기도 받았으니까 끝까지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면 억울한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끝까지 들어주는 거는 부모도 그래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어머님이 10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 얘기를 지난 얘기를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들어줘서 그렇다고. 맨날 들어주는데요. 제대로 들어준 적이 있냐요?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걸 끝까지 들어주는 게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이영진 선생님 우리 아들이 이제 크고 네. 내가 작고 그랬다는데 사시면서 아이들의 이야기 자녀 두 분을 두셨잖아요. 네. 두 분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 경험이 없죠. 머리부터 잘랐어요. 몸통부터 잘랐어요. 아, 꼬리를 잘랐어요. 그 얘기에 따라서 알아 그만해야 돼. 알아 아빠 다 알아. 그 이렇게
그렇게 결정을 내버리는 예예예. 좀 대화가 이제 안 되죠. 아하. 그리고 이제 억울한 측면들이 아무래도 좀 많고. 예. 아까 그 컴퓨터 예. 이제 말씀하셨던 네네네네. 뭐 게임 어렸을 때 네네. 이제 지레짐작으로 하잖아요. 너는 숙제 안 했지. 뻔하지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상처가 되는 말들인데.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저, 제 딴에는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 라는 네네. 뜻으로 네네. 말을 한 거지만. 네. 사실 그렇진 않죠. 네. 예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전한 선이란 의도의 선과 결과의 선이 합쳐질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건 의도가 좋은 거예요. 의도가 선한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들을 때 아버지 또 아가미 자른다 몸통 자른다 이렇게 느낀다면 결과의 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절반의 선을 이뤘다. 모든 부모들은 그래요. 절반까지는 선한데 나머지 절반이 선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아 결과까지는 내가 하지 못했구나. 끝까지 들어줄 걸.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죠? 이제라도 알았으니 경사가 났네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네네. 예, 안 묻죠. 안 물어요. 제가 오히려 물으면 네. 오히려 대답을 안 하고. 이게 다 원죄의 결과다. 말해봤자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미 그리고 오랫동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유태인 문화랑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네네. 교수님 말씀 들어서 제가 이제 네네. 생각이 난 건 네네. 유태인들의 문화는 그런 네네. 게 있대요. 어른들끼리 막 얘기를 막 하다가도 네. 꼬마애가 와서 할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부르면 네. 얘기하던 걸 다 멈추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른들이 다 멈추고 이 아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 집중을 해준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끝나면 다시 어른들의 얘기가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참 그런 문화가 참 좋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네네. 제가 어렸을 때 봐도 네.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는 네. 어디 어른들 얘기하는데 뭐 이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부터의 어떤 문화적 차이도 네. 조금 있겠다. 네, 이런 걸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 말하는데 어디 네가 끼어들어 그러면서 노래나 한 곡 해 하면서 노래하기 싫어하는 애를 노래 한 곡 하다 그러고 또 한 곡 더 하라고. 노래 하라고. 춤도 한번 춰봐 막 이러니까 진짜 너무 싫은 거죠. 그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거 하게 하고 그러면서 얘가요 노래해서 이번에 학교에서 2등이나 했어요 이러면서 춤춰봐 막 이러니까 아 싫다 싫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그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하려는 이유가 부모가 하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 이 듣기가 중요한 거는 처음에 7살 때까지는요 학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7살 때까지는 부모는 신이 되어줘야 돼요. 부모가 말 다 해야 돼요. 앉을 때 앉고 설 때 설 줄 알고 다 가르치고 모든 것을 신처럼 보살펴야 돼요.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 마치 중학교 가는 14살, 7, 24 14살 때까지는 감독이 돼줘야 돼요. 감독에 대해서 뭔가 예의도 가르치고 이래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14살부터 20살 때까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가 뭘 해야 되냐면 코치가 돼야 돼요. 물으면 그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20살 때부터 부모는 뭐가 돼야 되냐? 친구가 돼줘야 돼요. 50살부터 뭐가 돼야 돼?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서 자식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신처럼, 감독처럼, 코치처럼, 그다음에 친구처럼, 제자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단계별로 나아가야 돼요. 네가 뭘 알아? 너는 50대도 아직 멀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 이 부모가 미숙하고 철이 덜 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중간에 자르지 않는다. 오늘 큰 거 배웠다. 그죠? 어, 그렇죠. 말은 살아있는 물고기다. 자르면 죽는다. 하는 얘기. 우리 근데 김지현 선생님은 아이가 어리잖아요. 네. 아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가끔 쳐다보면 얘가 내 자식이라는 게 안 믿겨져서 꿈인가 생신가 이런 마음도 들죠. 네. 네. 근데 그 아이가 말을 어떻게 들어줘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요? 근데 이미 말을 하고 있는 게 우는 걸로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초보 엄마 아빠들이 주로 그리고 저도 했던 실수가 울면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였던 거죠. 네네네. 이것도 울음에 머리나 울음의 몸통이나 울음의 꼬리를 잘랐던 거 아닌가. 아하. 아이가 울면은 먼저 가서 왜 우는지 살펴보고 이 표정을 봤을 때 이게 잠투정인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기저귀가 꽉 찬 건지 그걸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예. 생후한 2, 3개월까지는 배가 고파서 우는 거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고 아하, 아하. 기저귀가 차 있었던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맘마를 먹이는데도 울고 있는. 그렇지.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아래를 봤더니 축축한 거죠. 음흠. 아 내가 끝까지 울음을 파악하지 못했구나. 예. 그러니까 아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말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들어야 하는구나라는 걸 소장님 얘기 들으니까 네. 지금 깨닫게 되네요. 야, 말 안 할 때도 이 정도 깨달으면 말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일지 다음에는 꼭 모셔가지고 네. 우리 아이가 말할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아이가 울 때는 울음소리가 다르다고. 그렇죠. 배고플 때하고 상황이. 이제 은나했을 때하고 그 울음소리가 네. 다르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아시는 거거든요. 저희 선생님이 이제 의사셔서 시골에 왕진을 가면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애가 운대요. 그럼 할머니가 이런대요. 젖줘라. 젖주라고요? 젖주라고. 배고파하는 거다. 네. 그다음에 또 있으면 애가 울면 기저귀 갈아줘라. 제 바람 쐬줘라.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치, 애가 그치? 우는 소리만 듣고 제 젖줘라. 기저귀 갈아줘라. 바람 쐬어줘라. 이 노하우. 네, 그렇죠. 네. 숙달된 조교. 이미 딱 들어도 알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그렇죠. 어떤 울음소리인지 계속 관찰하시고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그게 분류가 된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부모일 때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맞아요. 또 젊기도 하고. 근데 나이가 들면 기력도 빠지고 여유도 생기고 그래도 경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천천히 듣고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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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가 울 때 울음을 멈추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두드려 패는 거다. 그럼 얘가 아프니까 뚝 그쳐요. 근데 얘는 아픔이 그치면 즉시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입에다가 사탕을 집어넣는 게 있다. 타니까 일단 울음을 멈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둘 중에 하나를 쓴다는 거죠. 패거나 뚝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좋아하는 걸 뭘 주는 거. 근데 오직 한 줌의 모래알 같은 부모만 표현이 그래 한 줌의 모래알 같은 부모만 아이가 왜 우는지를 봐서 원인을 제거해 준다. 근데 왜 이 한 줌의 모래알 같은 부모가 소수일까요? 그 이유는 때리는 게 에너지가 제일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쓰는 신경이 제일 적게 들어요. 시끄러! 시끄러!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든다는 거죠. 근데 아이한테 좋아하는 걸 주는 것도 에너지가 좀 들어요. 근데 축축한 기저귀를 관찰해서 살피고 그걸 갈아주고 괜찮아? 하고 또 뭐 분 탁탁 발라주고 하는 게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에너지를 많이 쓰려면 부모 자신이 좋은 사람이어야 될 뿐 아니라 평소에 너무 일 열심히 해서 소진되지 않고 여유가 좀 있어 몸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아이에게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면 걔 울음소리를 뭐 아감이 자꾸 자를 수밖에 없는 건데 신경도 쓰지만 나도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모든 것은 나의 상태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듣는다는 거 끝까지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 분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로 억울한 걸 없애주는 방법은 보기라는 거예요. 보기. 잘 아이가 왜 우는지를 왜 억울해하는지를 없애주려면 잘 봐야 된다는 건데 조선 후기에 유명한 3대 화가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이름을 이 나이가 되면 기억하지 못해요. 모르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그죠? 동병상련 아시죠? 네, 분명히 머리는 맴도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사대부 집에서 그림을 맨날 그리니까 환쟁이가 어떻게 천한 환쟁이가 되려고 그러냐 우리 집안에는 이런 애가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일제 부심에 이런 거를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사서삼경에 힘써라 하고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아이가 눈물을 톡톡톡 흘리면서 손가락으로 뭘 하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봤더니 아이가 뭘 하냐 하면 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눈물로 방바닥에다가.
그걸 대감이 이렇게 아버지가 보다가 하면서 그래 네 원하는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멋진 아버지 아니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최고의 화가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돌아가시고 전해줬지만 그 아버지한테 박수 한번. 하늘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골에서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 간 거예요. 시골에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전빵 아시죠? 전빵에서 꼬벅 옛날 요즘에 슈퍼마켓 옛날 전빵이라 그랬잖아. 전빵 앞에서 꼬벅꼬벅 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가다가 어르신 왜 그래요? 저쪽 마을까지 산 넘어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이랬더니 어르신 하는 얘기가 가봐 이래요. 얼마나 속상한 거예요. 심통 맞지. 뭐 가봐가 뭐야. 그래서 뭐 저런 영감이 다 있어 진짜 가르쳐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3시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3시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야? 지혜로운 할아버지예요. 자기 기준으로 다 왔어. 시골 가면 그러잖아요. 맞아, 다 왔어. 저 한참 가야 돼. 다 왔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가봐. 이렇게 얘기하고 가니까 그걸 보고 3시간. 그렇게 가면 3시간. 이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만히 보면 눈물로 새를 그리기도 하고 저 속도로 가면 20년 걸리겠다. 그게 보여요. 우리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아이를 억울하게 만드는 거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로는요. 이게 아이를 억울하게 안 하려면 물어보면 돼요. 이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되게 간단해요. 옛날에 제가 저희 누님 집에서 1년 반을 얹혀 산 적이 있어요. 얹혀 사는 거 맞죠? 네. 생활비 하나도 안 내고.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누나가 저한테 그 얹혀 사는 대가로 요구한 게 뭐냐면 조카들 싸울 때 네가 해결 다 해라. 조카들 싸울 때. 근데 얘들이 그 자매가 맨날 자주 싸우는 거예요. 자주 싸우면 얘들이 서로 억울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치를 하나 마련했어요. 어떤 장치를 마련했냐면 야야 모여봐. 우리 투명인간 게임하자. 투명인간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데 말을 못해. 맞지? 누가 먼저 투명인간 할까? 이랬더니 언니가 해. 네가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해서 딱 진 사람이 투명인간이 되는 거예요. 언니가 먼저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냥 잘 놀고 있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가서 그게 아니 투명인간이 말을 하네. 그러면 알았어요. 그래서 언니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면 얘가 이제 동생이 얘기할까? 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해요. 일회전으로 끝나지 않아요. 서로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로 할 얘기를 해봐. 두 번째로 해봐. 보통 2회전으로 끝나요. 끝나고 나서 더 할 말 있어? 없어요. 더 할 말 있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서로 억울한 마음이 없거든요. 그때 삼촌이 들어보면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된 거구나 하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서로 억울한 게 없다. 이래서 이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럴 것 같네? 그럼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고 물어보면 내가 미안해요. 괜찮아. 이러면서 둘이 화해를 하고 포옹을 딱 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기면 둘이 싸우다 갑자기 저한테서 삼촌 투명인간 게임 해야 돼. 좋아 투명인간 게임 하자 하고 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게임을 세 번 하면 이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물어보는 거죠. 네가 할 말은 뭐냐? 네가 할 말은 뭐냐? 삼촌도 물어보는 거죠. 묻기가 억울한 걸 많이 빼주더라고요. 한 번은 큰 애가 이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얹혀 살다가 나오고 누님은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했는데 저를 또 긴급 호출이 왔어요. 아이가 일주일째 밥을 안 먹고 잠을 잘 안 잔다는 거예요. 이사를 하면서 얘가 포켓몬을 좋아했어요. 포켓몬 인형들을 세계 여행 다닐 때마다 다 모아서 이만큼 모았는데 이삿짐 아저씨가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살 수도 없어. 때가 꼬질꼬질 묻어서 좋아하던 그 많은 인형들을 그래서 누님이 얘 데리고 난지도도 가가지고 그 쓰레기 버린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맨날 울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우는 거예요. 오니까 저한테 해결해 달래요. 이건 건수가 커가지고 제가 돈을 달라.
얼마만 되겠냐. 그래, 평소 받던 것의 두 배로 20만 원을 달라 그랬더니, 해결하면 주겠다. 아니다, 성금 10만 원 필요하다. 성금 10만 원을 받고 A4지 하나를 가지고 걔한테 들어갔어요. 삼촌을 믿어요. 투명인간 게임으로 이미 신뢰가 갔던 삼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이에다가 오늘 할아버지 제사인데, 네, 제사날 모든 떠난 사람들이 다 온대. 인형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제사를 지내자고 그랬더니, 진짜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이라고 써봐 이랬더니, 네, 삐뚤삐뚤하고 사랑하는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꼬꼬무야 뭐야 이름을 다 쓰게 했더니 이만큼 쓰는 거예요. 이름을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디 저 세상에서 잘 살아, 너희들한테 미안하고 고마워 라고 쓰라 그랬더니 막 계속 울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축축해질 정도로 울면서 쓰고, 그 밑에다가 이름을 쓰라고, 주인 김윤혜라고 이렇게 쓰고, 그 밑에 증인하고 이서원 사인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지낼 때 4등분해서 주머니에 넣어. 그래서 이게 지방과 같으니까 넣고 절할 때마다 이걸 두 번씩 만지면서 절을 두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씩 만지면서 절을 했어요. 제일 많이 놀았던 데가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놀이터로 가자. 그래서 놀이터로 딱 가가지고 마지막 할 말 없어요. 미안하고 고마워, 잘 살아, 다시 만나. 그래서 미안해. 그럼 같이 절하자 하고 거기서 밤에 절을 서로 두 번 무섭겠는데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늘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무 젓가락으로 그 향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얘가 막 하늘로 날아가는데 잘 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장금 10만 원을 더 받았죠. 아~ 장금 10만 원을 더 받았는데 누님이 보너스로 10만 원을 더 줬어요. 애가 잘 자더라는 거예요. 왜 잘 잤을까요? 억울한 게 이제 없어요. 정말 물어줬잖아요.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잘 보내고 싶다는 거지. 자기도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30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조카가 지금 30이 넘었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삼촌이 제사 지내줘서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히 사기였는데. 그때는, 그냥 내가 보내줬는데. 그때는 정말 고마웠다고. 정말 고마웠다고. 그러니까 제사는 누굴 위해 필요하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결혼식은 누굴 위해 필요하다? 하객들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공인 인증서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별식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리추얼, 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참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한테 감각적으로 끝까지 듣기, 그리고 아이를 살펴보기, 그리고 물어보기를 하면 아이들의 억울한 것들이 많이 풀어지겠어요? 안 풀어지겠어요? 풀어집니다. 풀어집니다. 이미 또 잘하고 계신데, 근데 선생님, 네. 선생님은 지금 부모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의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나 저나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 부모 역할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늙어가고 있는 중이죠. 이미 50이 넘어가면서부터 노인이 되기 위해서 거기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저의 부모님은 이미 이제 그 늙으셨고, 그러니까 늙으신 부모님과 저는 늙어가고 있고, 이 두 사람의 예전에 어렸을 때는 지금 제가 제 자녀를 대하는 그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이게 나의 부모님이지만 내가 늙고 있는 걸 모르시고, 또 나의 부모님이지만 내가 늙고 있으니,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기력이 빠지니까 부모님을 미처 못 챙기는 부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 요 두 관계가 사실 저는 더 궁금해요. 늙어가려고 하고 있는 50이 넘은 자식과 이미 기력이 쇠하신 부모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가야 될까? 사실 이것도 좀 궁금하시죠? 모든 관계는 당사자들이 최소한 두 명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세 명이 있어요. 자식이 있고, 내가 있고, 또 부모님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계에서는 누구 일방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모님부터 뭔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예습이기도 한데 우리가 나이가 50, 60, 70, 80이 되면 그때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때 갖춰야 되는 미덕은 뭐냐면 유연함이에요. 유연함. 유연하면 너그러워져요. 요즘은 그렇구나. 제가 그 어떤 그 수도자 두 분이 생활하는 걸 봤는데, 스님 두 분이 생활하는 걸 봤는데, 한 분, 나이 차이가 한 서른 살 정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스님이 뭐, 스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 드신 스님이 볼 때 그게 마땅하겠어요? 마땅치 않잖아요. 근데 두 분이 너무 잘 지내. 마치 인꼬 커플처럼 잘 지내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면, 이 큰 스님이 유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연하게 잘 지내게 된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미덕은 유연함인데요. 이게 유연함을 잘 못하면 경직됨이 돼요. 경직됨이 되면 이거는 뭐냐, 완고함으로 변해요. 내가 맞다라고 그런 거죠. 내 경험으로 맞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유연해져야 된다. 어머님으로 봐서는 유연함, 너그러움이 필요한데 이것은 바랄 수 없어요. 그렇죠. 바랄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고 이미 어머님은 그렇게 되시기에는 나이가 많이 드셨죠. 어느 날 제가 어머님한테 엄마는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하면서 어머님 70대 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동생이 저를 이렇게 불러요. 불러서 형 상담한다면서 그래요. 저 이런 말 제일 무섭잖아요. 상담하는 형이 이런 식이야? 뭐 이런 얘기가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형 상담한다면서 근데 이랬더니 형 사람은 60이 넘으면 설득의 대상이 아니야. 이해의 대상이지. 이러더라고요. 아, 그 말을 지금까지 잊은 적이 없어요. 아, 동생이 저를 상담해 준 거죠. 우리 부모님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이렇게 자식으로서 중간의 마음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필요한 거, 중간에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들어가면 어머니 말이 맞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은 자식 말이 맞고 이 말은 부모 말이 맞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허락도 없이 아들 방에 쑥 들어갈 때 엄마 왜 할머니 왜 자꾸 들어와 이렇게 할 때 자식 말도 맞고 거도 못 들어가나 하는 어머님 말도 맞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위치를 잡아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숙제는 뭐냐면 2대1로 연합하라고 어떻게 2대1로 연합하냐? 자식한테 가서 할머니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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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 하면서 자식하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아까 고부갈등 말씀하신 고부갈등도 2대1 작전이 제일 좋아요. 아내하고 연합해서 한 팀이 돼서 공동대처를 어머님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자식하고 2대1로 해야 되냐면 어머님은 못 바뀌고 안 바뀌시기 때문에 바뀔 수 있고 그래도 통하는 자식하고 연합해가지고 할머니 또 들어간다 찡긋 이렇게 찡긋 이렇게 해주면 알았어 그래서, 아이고 엄마 뭐 바쁜데 또 들어가 하고 내가 이렇게 슬쩍 꺼내오는 거 역할을 해주면 아들이 최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적어도 아들은 놓치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새 참 세상이 힘들어졌지 애들이 다 그렇더라고. 지 방에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내가 한 번씩 들어가는데 엄마는 정인데 걔는 또 안 그렇게 느낄까 내가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연합하네요. 그렇죠. 아니 엄마한테 연합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얘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엄마도 그 엄마가 풀리니까 마음이 그렇죠. 풀리게 해드린다는 거죠. 야, 참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나누다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 자식은 억울하게 안 하는데 부모는 힘들어서 억울한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자식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리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애는 한 번도 안 찾아올 거고 한 번도 전화 안 할 거다. 여기까지 내려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런데 한번 찾아오면 대박. 웬일이야? 네가 다 찾아오고 웬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기대 많은 부모가요 힘들어요. 기대 많은 부모가 힘들어요. 전화해가지고 딸랑 일부라고 끊더라. 그런 싸가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너네 1년에 한 번 오더라. 그렇죠. 1년에 한 번 오더라. 1년에 한 번 오더라. 그런데 오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내가 낳았지만 자식은 5살 때까지 평생할 효도의 95%를 끝낸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엄청난 효도를 받고 있잖아요. 웃는 그 자체가 엄청난 효도잖아요. 그래서 내려야 된다. 어디까지? 바닥까지 내려야 돼서
사람만 있어주면 된다. 무소식은 희소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물고물 혼자 재밌게 노는 것. 이게 부모가 힘든 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먹기예요. 먹기. 저는 아내랑 먹방 데이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맛집, 카페, 베이커리 같은 데 찾아가요. 언제? 월요일 날. 모두 떠난 후에, 모두 일하러 떠났을 때 우리 부부만 월요일 날 가가지고 먹방 데이 하루를 딱 하고 맛집도 찾고 뭐 허영만 화백에 쉽게 나왔던 집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 둘이 너무 행복하고 자식에 대해서 별로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줄어들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놀기인데 저희 부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주도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이걸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달 살기 할 때는 그 방학 때,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방학 때 한 달 살기를 시도해보면서 맛집도 가고 거기 가서 또 내리자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덜 힘들고 억울한 부모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외동딸이기도 하고 외동딸 네. 네 아까 말씀 이걸 고르면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저희 엄마 아빠가 정말 저만 보고 살았었거든요. 아하, 네. 우리 딸 애지중지 키우면서 막 여기까지 이렇게 막 키웠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약간 엄마 아빠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된다 그동안 저에게 해주신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뭔가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책임감이 살짝 무거울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 혼자 내 가정 생겼다고 나 혼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가끔은 그게 무겁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식들에게 해주실 말은 없을까요? 네, 단감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어릴 때 감을 단감을 먹고 싶으면 단지에다가 넣고 물을 넣고 담요를 덮어가지고 며칠이 가면 그게 달아졌거든요. 달아졌어요. 근데 그 감하고 감나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단감하고 어떤 게 더 달까요? 자연스러운 감이 더 달죠. 마치 나는 어머님에 대한 마음을 담요를 덮고 나를 이렇게 숙성시켜서 달게 만들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러나오는 단감이 그것이 부모님을 훨씬 기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자체로 존재하는 것 심장 수술을 받고도 이렇게 기상캐스터로 존재하고 이런 데 와서 빛내는 것 이거 자체가 이미 부모님한테 90%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10%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오수진 캐스터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기쁨을 주는 그 모습이 가장 큰 효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직접적인 효도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미 효도의 90%다. 나머지는 시간 되고 틈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있는 단감처럼 엄마 생각나서 전화했어? 그냥 했지 하는 전화 찾아보는 게 엄마를 훨씬 기쁘게 할 거다. 내가 엄마가 돼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그 마음으로 자연스러운 단감이 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억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네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천성. 천성. 근데 그 천성은 부모님으로부터 저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네네네. 여기 계신 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타인의 자녀가 어떻게 하더라가 아니라 네. 내 자녀가 그 이런 사람이다라는 게 아하, 제일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이 든 거예요. 나의 자녀는 이런 성격, 천성을 갖고 있고 예. 나는 이런 천성을 갖고 있고 그러니 이 천성과 이 천성이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고 네. 때로는 융합이 잘 될 수도 있고 결국 내 자식을 내가 제일 잘 알고 내 부모님을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하고 네.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더 나한테 많은 오늘 들었던 얘기들이 네. 예. 좀 합리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오늘도 득도하셨잖아요. 득도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내 자식은 국정교과서예요. 다른 자식들은 참고서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자식을 자꾸 국정교과서로 생각하고 내 자식을 참고서 취급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내 아내가 국정교과서예요. 그렇죠. 내 남편이 국정교과서예요. 그 국정교과서를 가장 기본 텍스트로 해서 참고서로 참고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성이라는 거는 국정교과서 아니겠어요? 열심히 공부하세. 뭘로?
국정교과서로 가끔 참고서를 동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합을 맞춰서 알겠습니다. 표현하고 싶네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억울해서 힘든 자식을 하려면 잘 들어주고 보고 물어주고 근데 힘들어서 우리가 억울하다면 우리끼리 고물고물 잘 노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아이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자. 근데 이것도 부부와 마찬가지로 자식도 천성이 있고 손해본 게 있고 이득 본 게 그렇죠. 있고 부모도 천성이 있고 손해본 거 이득 본 게 있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것을 서로 잘 알면 조율할 수가 있다. 조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생활이든 부모 생활이든 사실은 마음이 못 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되는데 원리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알아서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슬기로운 부모, 슬기로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슬기로운 부모 생활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네. 끝까지 들어주는 거. 자, 이 말 하나 따라하고 합시다. 말은? 말은? 살아있는 물고기다. 살아있는 물고기다. 자르면 죽는다. 자르면 죽는다. 자르면 죽는다. 네, 누구도 제 말씀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제가 끝까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마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